네, 안녕하세요. 부각제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제 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. 1년 번호 050 8일편 제 10장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왈, 체는 자기관이왕자 오부력관지의로다. 子曰, 帝, 自既冠而亡者, 无不欲观之矣. 짤막한 문장입니다. 자, 이것도 어떤 상황 설정이 있겠죠. 누가 그랬죠? 아, 선생님, 그 체제를 어떻게 좀 계속 좀 어디 관람하셨습니까? 어땠습니까? 구경하셨습니까? 참여하셨습니까? 이렇게 물었겠죠. 그랬더니 공자가 이제 체는 자 관계 이왕자는 오 부력 관지의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. 그럼 일반적인 해석입니다. 체라는 제사는 처음 관주를 한 이후부터는 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. 이렇게 해서 그럼 이 체라는 제사가 지금은 뭐예요? 아주 잘못되었다. 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? 자, 체라는 제사는요, 제사 이름입니다. 체. 아까 볼시, 볼시는 좀 귀신에 관계된 거라했으니까 볼시 옆에 제왕 제자를 써놨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제사 이름이면서 글자만 봐도 이거 대단한 제사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. 이것은 무왕이 은나라를 이긴 다음에 자기 아버지 문왕을 섭외 희창을 문왕으로 추존하고 할아버지 그 계력을 왕계로 추존하고 그 위에 이제 할아버지를 고공담보를 태왕이라고 추존했다 그러지 않았어요? 근데 이제 무왕이 문왕은 이제 무왕 자기 아버지는 무왕이 아주 대단한 성인으로 보았습니다. 그래서 무왕의 제사를 첫 제사를 지낸 것을 이걸 체라 그럽니다. 그럼 은나라를 멸하고 주나라 초기에 무왕이 아버지 문왕의 제사를 지낸 것이죠. 지낼 때 자는 뭐뭐로부터 프롬이죠. 그다음 뭐뭐 왕자 그 이후로 지나간 것 이렇게 되겠죠. 그럼 기관 이윽고 관의 단계에 가다. 그럼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 처음 제상을 차리고 혼을 부르고 그다음에 뭐 절을 몇 번 하고 그다음에 뭐 잔을 몇 번 올리고 분향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. 이런 걸 하는데 관한 이후로는 관을 부은 이후로는 내 더 보고 그 이후로는 왕은 그 과정이 지난 다음에는 그 뒷과정은 뒷일은 나는 오욕관주이라 그럼 이건 노나라에서 지금도 지내고 있는 체라고 하는 그 제사에 가서 자 제사 지금 시작합니다. 그리고 관하는 단계 이후로는 난 보고 싶지 않다. 관을 하는 그 과정 그 과정을 지나고는 나는 보고 싶지 않다. 안 보겠다. 그 뒤건 다 틀려먹었다. 다 맞지 않는다. 이런 얘기겠죠. 그럼 여기서 먼저 체라는 건 그만 말씀대로 문왕이 무왕에 지내는 제사. 그걸 이제, 그럼 노나라가 그걸 이어받았겠죠. 자, 노나라 때 이제 주나라 때 성왕이 세 번째인 겁니다. 성왕이. 성왕이 누구냐? 문왕, 무왕, 성왕입니다. 이 성왕은 누구의 보필을 받았죠? 주공의 보필을 받았습니다. 주공은 어디에 저걸 봉을 받았죠. 노나라의 봉을 받아서 노나라의 시조가 됐죠. 그래서 성왕이 자기 삼촌인 주공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왜 성왕 자신은 성인이 아니에요. 주공은 성인인데 자기 삼촌은 성인인데 그래서 성왕에게 그럼 삼촌 노나라가 이 제사를 이어받아서 하는 것을 허락합니다라고 했대요. 그 노나라는 이 제사를 이어가겠죠. 그죠? 근데 사실 노나라는 뭡니까? 천자국은 아니죠. 제후국이죠. 근데 정통성은 있죠. 왜? 주공이 이어받았기 때문에. 주공이 시조이기 때문에. 그래서 노나라에서 이 제사 지내는 것을 나는, 그 관 이후는 보지 않겠다. 그럼 관은 뭐냐? 관이 뭐길래 그러느냐? 관은 이렇게 듣습니다. 자, 역시 이것도 제사네요. 그죠? 제사에. 이것도 형성자 같은데 이걸 어떻게 관이라고 읽을까? 이 관입니다. 뭐. 발음이 관이에요. 관. 형성적 같은 관하면 이게 아니고 관이에요. 이런 글자 많이 있습니다. 이런 글자만 쭉 모아서 한자 공부해도 참 재미있습니다. 여러분 보세요. 이게 뭐예요, 이거? 그죠? 이거. 이거 정자 같은데 정자가 아니에요. 왜? 이런 건 정자인데.
그죠? 이건 적잖은데. 약 알맹이. 예, 무슨 무슨 정 그러잖아요. 그죠? 어, 근데 이건 정, 이건 정자 아니에요? 탄자죠. 뭐예요?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다른 글자가 많습니다. 이건 실밥 터질 탄. 실 있잖아요. 실밥 터질 탄. 어, 이게, 예, 그래서 탄로나다. 그죠? 탄로나다. 무슨 일이 파탄이 일어나다. 할 때 탄자입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왜 관일까? 근데 이건 이 관자와 똑같은 관입니다. 물될 관자. 자, 옛날엔 사람이 죽으면은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, 혼백 그러죠? 혼백. 백은 땅 속으로 들어간다고 믿었어요. 시신과 함께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건 백이고, 저 하늘로 올라가는 거는 혼이라고 믿었어요. 혼을 부르고 혼이 흠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는 뭐죠? 분향입니다. 분향. 우리도 분향이라는 지금도 많이 남아있죠. 그죠? 분향. 저 향보를 피우는 거죠. 그 다음에 관이라는 것만 가면 백, 땅 속으로 들어가 있는 백에게 자, 찾아왔습니다. 이 제사를 흠양해 주십시오 하고 술을 뿌리는 거예요. 지금도 우리 여러분들 성묘하거나 뭐 할 때 제사 지낸 술을 무덤 중에 이렇게 뿌리기도 하잖아요. 이걸 관이라고 그래요. 관. 그럼 맨 처음에 시작해서 이제 분향을 하고 그 다음에 관을 하고 다음 과정을 이어 나가는데 그까지만 보고 그 뒤는 나 못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. 그럼 이건 뭔가 하면은 주공이 비록 성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제 나라에서 이렇게 지내고는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맞지 않다. 실제로는 맞지 않다. 이런 것을 비판한 것이라고 합니다. 전체의 뜻은. 그런데 그 아까 얘기한 관은 뭘 가지고 썼느냐. 옛날에 울창주라는 주가 있습니다. 이건 뭐 검은 기장으로 만든 술인데 반드시 그 술만 사용해서 지금은 뭐 제사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 물 뿌리지만 옛날에는 미리 분향한 다음에 이 술을 땅에 뿌려서 강신주 신께서 내려오도록 이 제사 지는 이 자리에 내려와서 임하도록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뿌리는 땅에 붙는 그런 술을 관이라고 그랬고 그렇게 하는 과정 그렇게 하는 형식 이거를 관이라고 합니다. 관.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하면 뭐 여기 뜻대로면 술을 붓는 그 이후로는 이런 뜻이고 또 이 글자로 바꾼다면 그 과정이 끝난다면은 내 더 봐줄 수 없다. 라고 해서 공자는 실제로 주공을 통해서 노나라가 이 제사를 이어받은 것은 잘못이다. 이것이 무왕이 문왕한테 올리는 제사인데 이제 이런 비판을 한 것이라고 후대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. 예. 네.